JTBC에서 특종을 한 절대 사표 내지 마.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거야.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스모킹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이 예. 대한민국 군을 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상당히 이게 좀 놀라운 뭐 내용이 이제 길진 않은데 상당히 예. 놀라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이 자 임성근은 애초에 사표를 낼 생각이 있었단 얘기예요. 아 처음엔 자기가 사표 낸다고 보도에도 나왔어요. 예, 보도에 나왔어요. 뉴스에도. 예. 근데 이걸 누가 말린 것이냐? 이종호가 말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임성근 스스로도 예. 자신이 이번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를 왜 내겠어요? 내가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잘 져가지고 도덕적으로 예, 부끄러운 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진짜 연금이나 이런 거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빨리 사표 내고 튈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종호다. 그렇지. 내가 막아줄게.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해서 막아줄게. VIP한테 이 얘기 들어가니까 VIP는 격려했던 거야. 모든 고리가 다 밝혀진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니 본인도 본인이 죄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경찰은 불송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월권은 했는데 월권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가 하지 말아야 될 외압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게 자기 직권이 아니라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었으면 그 짓을 하면은 더더욱 크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얘기는 진짜 보다 희한한 그런 그러니까 임성근 스스로도 인정한 혐의를 경찰에서 무죄를 만들어준 거하고 다른 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종호 씨가 도대체 임성근 씨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네. 본인도 사표를 내려는 걸 막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종호 씨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성근은 모른대. 모른대. 만난 적도 없고. 예, 이종호는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종호한테는 특별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JTBC의 녹취 분석에 의하면 VIP가 지켜주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종호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까지 해. 그럼 VIP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일단 VIP한테 자기가, 예, 관계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종호, 일단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 이종호에게 임성근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길래, 그랬지. 별 네 개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본인이 사표 내겠다라는 걸 말리고, 예, 이거를 VIP, 대통령에게 혹은 영부인에게 자기가 로비를 해서 이 사람을 지켜준다? 그럼 왜 소중하냐 이거예요. 사랑해서?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급이에요. 이 정도 사랑이라면. 목숨 건 사랑이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종호에게 임성근은 왜 소중하냐. 저는 이게. 이 핵심이라고 보죠, 맞아. 예. 이게 이제 그 키포인트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VIP와 그 아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VIP와 그 아내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종호가 사실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니까 권오수하고 저 김건희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돈 관리와 관련돼 있는 어떤 소중한 일 그거를 임성근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범죄 공동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의 저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캐비넷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검사 캐비넷이 아니라 네. 국가조작 캐비넷이죠. 캐비넷이 있는 거야. 거기 쫙 있어.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종호가 입 한번 뻥끗하면 끝. 김건희는 그냥 바로 이렇게 될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안 그래도 뭐 특검하자고 난리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종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이게 저는 예전에는 이게 도이치모터스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을 비호를 하나 이종호를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이번 기회에 불거졌어요. 고양이 뉴스에서 발견을 했는데 예. 그 임성근 골프 모임을 잡는 그 단톡방 예. 내용을 보면은 3부 내일 3부 체크 이게 무슨 뭘 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이게 3부 토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3부 토건과 또 김건희 씨는 아주 밀접한 호디불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호디불 관계? 이게 연결이 되지 왜? 우리는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럼요. 거기서 하필 왜 3부가 나오고 또 3부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나오고 그렇죠. 3부 하니까 또 이낙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죄다 나오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이건 진행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종호의 로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는데 임성근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이종호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이제 두 가지가 확인된 건데 사표내려는 거 못하게 하고 지켜주는 거. 그리고 지금 지켜줬어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사표내고 튀어야 될 상황인데 예. 이종호가 와서 지켜줬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 별세계를 달아주겠다. 예. 근데 별세계 가지고 모자르니까 군 직제를 바꿔서 해병대를 별 4개로 만들겠다. 사령관. 아니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럼요. 근데 이런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어 이게. 그러면 이종호는 왜 임성근을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의 큰 어떤 그 키포인트가 잡히지 않는가. 뇌피셜을 좀 돌려보자면 예. 그러니까 3부와 관련이 있다. 이 해병대가 3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3부와 관련이 있다. 아니, 3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도이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계좌를 빌려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저도 이제 그. 계좌. 차명 계좌를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게 한 거 아닌가. 이야. 이거 잡기가 힘들지. 이야. 이야. 임성근 한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 작전을 하잖아요. 이른바 주가 조작할 때 작전한다고 그러죠. 작전에 병력 지원을 해준 게 임성근 아니냐. 병력이 있어야 작전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완전히 와 진짜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임성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종호에게는 예 정말 그 무슨 노다지 같은 사람인 거지. 꼭 지켜야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야 작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병력이 있어야 작전을 할 거 아니야. 아, 사실은 진짜 이, 그,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지면서부터 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이제 주식 관련한 계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군에서는 네. 이게 가능하지. 또 해병대. 아유. 그냥 깔아면 까는 거 아니에요. 별걸 다 까, 통장 까, 이건 아닌데. 엉뚱한 걸 깐 거지, 지금 해병대에서. 네. 근데 군처럼. 아싸! 호랑나비! 이 사람도 그거 같이 하고 있는 건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기... 일도 없는데 어디서 돈은 생기잖아, 계속. 이야. 그러니까 이게 범죄 공동체 아니냐, 저는. 이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종호가 생각을 할 때, 야, 지금 사단장인데. 통장을 한 뭐 이만큼 만들어 왔어. 해병대 사령관이야. 이야 이게 막 통장이 쏟아지겠구나 하늘에서. 야. 그리고 저는 그냥 친분 때문에 이랬을 수 있어요. 뭐 해병 선후배인데 우리 선배가 좀 잘 돼가지고 자기도 뭐 어? 거기에 숟가락 좀 얹어보고 이런 욕심을 할 수도 있는데 최초엔 그렇게 시작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하고 또 가까운 사이니 김건희한테 로비를 할 수 있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좀 지켜달라. 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을 김건희건 대통령이건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특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도 네. 계속 임성근을 싸고 돈다? 이거는 대통령 목숨줄 걸고 하는 일이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그리고 목숨 내놓은 거예요? 다 틀린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 김건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임성근을 지켰느냐. 내용들 보십시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사단장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저 A가 누굴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A가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세 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 가서 임성근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마라. 내년쯤에 발표할 거다. 해병대 별 4개를 만든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근데 이 언론이 이 땡땡을 하네. 같은 전화인지 두 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병대의 직제를 개편해서 거기에 초대 별 4개짜리를 임성근을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임성근을 별 4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군 직제를 개편하는 거죠. 야, 이건 지금 근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지금 해병대를 그렇게 별 4개짜리를 만들어서 키워준다면 해병대를 놓고 친위구태탈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해병대가 움직이면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예. 그러니까 내년에 발표를 한다잖아요. 예. 내년이면은 그러니까 3년 차예요, 3년 차. 임기. 그러니까 3년.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저기 작년에 이제 녹취. 아, 그렇구나. 거니까. 예. 올해. 올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개를 만들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고 하려면 임기 끝이야. 그때 가서 자기가 방탄을 이어가려면 정권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친위구태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기 두 가지 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직접 소통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종호 씨 입으로. 예. 그리고 내가 VIP한테 할 테니까 예. 얘기하지 마라. 이건 이제 VIP라 아마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예.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도 수시로 지금 소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는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간단해요. 이종호 씨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씨하고 소통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핸드폰도 까보, 그러니까 이건 이종호 씨 핸드폰만 까면 다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임성근하고 통화한 내역도 거기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김건희하고 통화한 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휴대폰이 이 범죄자들은 이게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분명히 다 녹취를 합니다. 그렇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김건희 씨는. 지금 뭐가 어디서 터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종호, 저는 이 휴대폰이, 거의 뭐, 이 핵폭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YJ킴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어요. 쓰리스타를 만들고 자유대와 연합훈련 같은 거 하면서 뭐 상륙작전훈련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포스타로 만드는 그런 그걸 꾸미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해병대를 장악을 해가지고 하와이를 침공해서 정착을 야, 이거는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 지금 솔직히 친위구대타의 염두도 뒀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임성근을 잘 꼬셔놔서 지금 현재 군에 직접적으로 이런 망나니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뭐 이전에 망나니였던 놈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군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 사조직이 없어요. 사조직이. 육사 출신들은 사조직 비슷하게는 되긴 하겠지만 육사 출신들도 이런 뭐 구대탄, 쿠대탄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런 놈이 거의 없거든. 근데 이런 또라이들, 임성근 같은 그런 정말 내 말 잘 듣는 또라이들을 갖다가 맨놈을 만들어버리면 친위구대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국방위에서 지금 아주 샅샅이 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군 인사에 일개 주식군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로비를 VIP 대통령 혹은 영부인이 그대로 수행을 한 거야. 그렇지.
대통령이 이걸 수행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만약에 김건희 씨가 관여돼 있고 개입이 돼 있다라면은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조현천이 귀국시킨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김건희 이름을 넣으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가 어떻게 수사 외압까지 갔는지가 다 풀렸어요. 한겨레가 그거를 분석해놨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임성근 구명 로비에서 경로로 이어지고 수사 외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외압을 넣어서 일단은 성공했는데 다 밝혀진 게 문제였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탄핵으로 가는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건 명백한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그럼요. 예. 윤석열이 근데 여기에서만 이런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에게도 경로를 하면서 이런 새끼를 어떻게 믿냐. 김건희의 문자를 무시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여당 인사들은 이거를 폰에다 넣고 다니면서 주변에다 이런 짓거리 했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터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여당 인사들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한동훈이 사라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순방 때 날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이도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순방 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도 사라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 사라지죠. 진짜 한동훈이 이길 거다. 아니 한동훈이 저는 이거 끝난 싸움이라고 봐요. 왜? 김건희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한동훈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위기 의식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로는 이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 여기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보수 보수 유권자들은 경험이 풍부해요 우리보다. 대통령이 뭐 탄핵해도 별일 없잖아. 예? 대통령이 감옥 가도 별일 없잖아요. 우린 또 살아가잖아 그렇게. 예? 유튜브 하고 길거리 나가서 코인 벌고 뭐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버리고 갈까? 이번에는 우리 한동훈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우르르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분위기를 볼 때는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윤석열 친윤 쪽으로 무게중심 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 한동훈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한동훈이 윤석열과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 한동훈만이 지금 유일한 대안이구나 희망이구나 이런 인식을 더 갖게 되지 않겠나. 진중권은 확실히 친한파는 아닌 것 같아요. 친윤파인 것 같아요. 김건희와 57분이나 통화를 했대요. 주변에서 말려서 사과를 못한 것이고 한동훈이 화가 많이 나있다라고 토로를 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건희 언니는 사과를 하려고 그랬어. 그게 진심이야. 이런 얘기를 대신해줘요. 진중권이. 야 이제 진짜 완전히 그냥 후다를 다 깠네. 진중권도. 이제 뭐 커밍아웃 한 거죠. 완전히 친윤이 아니라 친건희 인사였어. 아 그래서 광운대 교수도 딴 거야? 아씨 겁나 우리 학교는 왜 걸고 넘어가? 응? 우리 학교는 왜 걸고 넘어가요? 그거 광운대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운대 교수를 했잖아. 아니 그 김건희하고 동양대에서도 교수 제대로 못했는데 제일 아픈 데를 왜 건드려요? 아니 저는 두 사람 있어요. 저기 보수 쪽에 있을 때 비신하는 두 인물. 예. 안철수 씨하고 진중권 씨다. 아... 저쪽과 있으니까 내 마음 편하네. 응. 지금 이런 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동훈 쪽에 누가 있는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응? 강백 씨한테 자료를 갖다 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친한파에 친한파. 지금 한동훈한테 줄대고, 누구는 윤석열한테 줄대고, 이러고 진보인 척, 이쪽에 와서 코인 빨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뭐 문재인의 사냥개다, 예, 뭐 좌파다, 한동훈이,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그럴 만한 사실은 배경은 있어요. 예, 한동훈 스스로도 뭐 얘기를 했는데 자기 블로그에 예전에 검사 시절 때 낙곰수를 즐겨 들으면서 뭐 공유도 하고 그 김건희 씨는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친노였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친노 친문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맥이 저는 지금까지 친양 아니었고 네? 친노 친문이 아니라 친양.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표명이 된다 이거지. 어. 아 그때 그때만 해도 또 양정철이 지금에서야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러지.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선거의 신이었잖아. 막. 그렇지. 민주당에 다 추앙했잖아요. 양정철이. 어, 맞아. 민주연구원장이 막 뭐 선거 다. 뭐.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서 다 노트를 줬기 때문이야. 어, 다 뭐 무기 총칼 다 주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검찰에서 캐비넷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빼고 캐비넷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캐비넷에 단단히 잡혀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럼으로써 자기한테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진보 진영에 진보 민주 진영에 여전히 지금 드러난 사람들도 있는데. 한동훈 김건희 인맥이 살아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사람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나.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저런 식으로 아예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닌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사람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낙곰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기득권들끼리의 암호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최평 같은 경우는 이제 낙곰수도 버려야 된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버려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데 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 끝물 잡고 이상한 짓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뭐 누구는 여기서 뭐 퇴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아예 뭐 진중권처럼 대놓고 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퇴출해야죠. 뭐 진중권은 뭐 완전히 뭐 이제 저쪽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저쪽 사람이죠. 네, 저쪽 사람으로 봐야 되고 김건희하고도 저 정도 소통을 할 정도면은 그 57분 그 영빈이랑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그런 거 해봤어요? 나 진짜 57분 어떻게 통화합니까? 5.7분도 못 해봤잖아. 저런 권력자하고. 아니 영부인을 떠나서 그 하여튼 남의 부인하고 57분 동안 통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 한 번도 못해서 57초는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왜 남의 아내하고 통화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저런 사이라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57분을 통화를 한다라는 건요. 그 이전에 깊숙이 쌓인 끈적끈적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 57분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57분은 아, 온라인에서 57분은 오프라인에서 570분을 봐줘야 된다. 아, 야. 계산은 환산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570분 정도의 뭐 관계가 쌓여 있으니까 57분 통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상식이지. 아무 여자나, 영부인이 아무 남자한테 전화 와갖고 우리 57분 통화할래.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570분 통화해드릴게. 예. 그러다 진짜 전화 간다? 응? 네, 언제든지. 네, 자동 녹취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은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중권은 또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댓글팀입니다. 댓글팀. 그러니까 이 문자에서 서로 사과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댓글팀이다. 이 댓글팀 통해서 사실은 한동훈은 쏠쏠하게 재미를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도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애둘러서 폭로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 전 자백한 거라고 봐요. 네. 김건희 씨가 이런 댓글팀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뭐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댓글팀이 있다라는 걸 부정한 게 부정한 아니라 게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죠. 부정했어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드는 거고, 한동훈 본인도 지금 이제 또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쪽이 이런 꼼수로 여사의 문자팀을, 댓글팀을 깠더니 장해찬이가, 유명한 건의파 아닙니까? 여기는 친윤이 아니라 친건이에요. 장해찬, 진중권, 이쪽은 친건인데, 이 친건이가, 한동훈 팀이 있다. 그 기록을 이 폰으로 깔 수 있다. 나 까드릴까요? 폰 깔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 까자. 아, 까자 진짜. 까자 좀. 예찬아.
이게 난교 예찬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캐릭터를. 뭘로? 난사 예찬. 다 치는 대로 지금 그냥 막 쏴질르고 있는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고 고맙고. 네.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그래갖고 뭐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 대련을 짜고 하더라도 영화 배우들이 뭐 약속 대련 하잖아요. 네. 짜고 하더라도 이게 실수해가지고 한 대 쳐 맞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속 대련을 해도 약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약속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아무튼 싸움이 나면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쌍코피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싸움 붙이는 거죠. 계속. 그게 네. 유명한 그 역도산의 그 실제 타격 그 장면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레슬링을 레슬링을 할 때 서로 짜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가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역도산이 열받아서 진짜 당수로 그냥 죽여버렸잖아 거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최평은 얘기를 했는데 이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의 그 수많은 비난들을 막고 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국정 논란 그 농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단어를 쓴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최혜병 사건 그렇죠. 경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한동훈 예, 이거 문자 메시지 사건 네. 이걸 경로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김건희와 연관돼 있는 사건에만 경로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 윤석열이. 그렇네. 이게 좀 신기하죠, 여러분? 자, 뭐냐, 김건희가, 이게. 그래가지고. 오빠, 씨. 저 새끼야, 오빠. 이렇게 대한민국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빠, 제가 돈이 가발 새끼가. 거기다가 해병대가 수다다니면, 이거. 아, 저 우리 성근이는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경로. 그럼 경로. 게다가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저는 김건희 씨가 그 이간질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상.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을 했느냐. 윤석열한테 한동훈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달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격노한 거예요. 그리고 격노하면서 한동훈도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둘이 등 돌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평소에 김건희의 어떤 그 문체나 어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 의도적으로 쓴 문자라는 거예요, 저게. 한동훈을 연맥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 나는 진짜 사과하고 싶은데. 우리 오빠가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한테 가선, 저 새끼, 경로. 그리고 둘이 싸움을 붙여놓은 거다, 이게. 그래서 실제 김건희가 진짜 이거 궁중 암투와 같은 이런, 그 무슨 궁중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우, 여인천하 이런 거. 여인천하 막 이런 거 보면 여기다 네. 이간질, 저기다 이간질. 예, 맞아요. 싸움 붙이고. 딱 그 그림인 거야 이거는. 자기 아버, 그러니까 왕과 세자 사이를 갖다 이간질. 어, 그런 거 이간질 시키는 딱 그거야 지금 왕과 세자 맞네. 그러니까. 응? 그래갖고 왕이 세자를 갖다 직접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아 한동훈이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막 일십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러고 화가 난 거고. 한동훈한테는 아우 우리. 오 오빠가 화가 났는데 응. 아우 내가 어떻게든 중재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한테 가서 아, 내가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안 한대. 그러니까 더 화가 나지. 그렇지. 이렇게 싸움을 붙인 거 아닌가. 이야, 시사 독설에는 최한욱 평론가와 함께하는 이런 신랄한 야부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내부쇼 하는 거 이거 하나 달아주세요. 예, 예. 예. 이런 역대급 야부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아이고, 재밌잖아, 이거. 네, 즐기고 싶은 분들은 시사 독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